점심을 훌쩍 넘긴 시간. 주방에서 물로 허기를 달랩니다. 끼니 때가 지나도 물 이외는 먹지 않는 그녀. 안 먹을 때는 죽어라도 안 먹고 먹을 때는 막 비벼가지고 막 한 양푼씩 먹고. 사실 그녀는 요즘 살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데요. 냉장고에 복숭아. 네. 이거는 오미자 액기스. 얘는 복분자. 여기 이렇게 꽉 찼죠? 다이어트 음식으로 가득 찬 냉장고. 특별히 살이 찌는데 문제가 되는 음식은 없는 듯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 집은 사서 먹는 건 없어. 다 만들어 먹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빠지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날 저녁, 과연 그녀의 말대로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식사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다이어트 음식 재료는 어디 가고 고열량 재료를 기름에 지지고 튀기는데요. 심지어 주방의 또 다른 냉장고에서는 수많은 반찬들이 나옵니다. 식탁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허겁지겁 폭식을 하는 그녀. 쌈 하나에도 짜디짠 반찬을 올리는 것은 기본. 가만히 보면 밥 한 술 뜨고 집어먹는 반찬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 끼에 먹는 열량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녀가 한 끼 식사로 먹는 반찬 종류만도 수십 가지.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한 끼 섭취 권장량은 600에서 700kcal가 적당한데 그녀는 한 끼에 1200kcal에 육박합니다. 물이 차가우면 안 돼요. 식사를 끝낸 후 약을 복용하는 그녀. 아, 얘를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당뇨약 하나라고 고혈압, 고지혈증, 또 하나는 갑상선 저하증 약인데. 방치했던 살들은 비만이 되었고 비만은 그녀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남겼습니다. 여기다 이제 고혈압이 있으면서 고지혈증이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당뇨가. 고혈압도 난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 얘기하니까 그때부터는 겁나는 거야. 진짜. 문제는 건강상에 켜진 또 다른 적신호. 네. 난 처음에 깜짝 놀라서 벌레 생긴 줄 알았어. 그녀의 하중을 못 이긴 허벅지에 울퉁불퉁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하지정맥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머, 어쩐지 서서 일하면 다리가 자꾸 저리더라고. 사실 100kg에 육박한 오늘날의 모습이 된 사연은 가슴 아픈 상처에서 시작합니다. 아이고, 전 남편. 엄청나게 속을 썩였거든. 같이 살 때는 뭐 자꾸 다투고 하면 때려서 골병 들어서 힘들었었는데 이제 여자가 생기면서부터는 그냥 나가서 이제 있으니까 내가 1년에 22kg가 쪘어. 말이 되냐고, 22kg를 어떻게 1년에 찌냐고요. 두 아이를 낳은 후 산후관리를 못하면서 비만으로 이어진 정자 씨. 하루가 다르게 살이 찌는 모습을 싫어한 남편은 외도를 일삼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도대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네가 나를 배신하고 이러느냐고 이제 막 그래가면 싸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너 살쪄서 싫다는 거야. 가슴이 얼마나 아프냐 하면 누가 송곳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었어.
그날 밤 하루의 일과를 마친 시간, 자신의 직장인 건너방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방으로 퇴근을 합니다. 오늘도 지긋지긋한 살 걱정에 편히 잠들지 못하는 정자 씨. 제작진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녀를 살펴봤습니다. 새벽녘, 그녀가 주방에 나타납니다.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을 들고 가는데요. 이번엔 포도 한 송이. 디저트까지 챙겨 먹고서야 다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온종일 방에서만 지내는 그녀가 웬일로 문밖까지 나온 것일까요? 그녀가 바라보고 있는 곳. 골목 끝에서 손을 흔드는 두 사람. 그녀의 얼굴을 꼭 빼닮은 딸과 사위입니다. 응, 열쇠 받아. 이게 워낙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드니까 언젠가부터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계단을 오르며 숨을 헐떡이는 딸. 어쩐지 엄마와 참으로 닮아 보입니다. 아우, 너도 힘들다. 아, 좋아.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시급해. 근데 걔는 별로 그렇게 살찐 거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이 없더라고, 살에 대한. 과연 이 모녀는 어느 정도의 비만인 걸까요? 비만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체질량 지수가 18.5에서 22.9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이 정상이라면 23에서 24.9 사이가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이 시작,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고도비만입니다. 키와 몸무게로 측정해본 엄마 정자 씨의 체질량 지수는 37.5로 고도비만. 그리고 딸 진영 씨도 체질량 지수 33.7, 역시 고도비만입니다. 고도비만 모녀의 점심시간. 충분. 아, 뜨거. 근데 이걸 찢어서 어떻게 써먹어? 그런데 세 명이 먹을 고기의 양이 보통 다른 집에서 다섯 명 이상이 먹는 양인 것 같네요. 오, 되게 많아. 냉기고 그만해. 본 식사 전에 이미 그녀들은 고기와의 풍성한 식탁을 즐깁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식사 시간. 활기를 띠는 눈과 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이 버릇이 된 엄마의 쌈은 그 크기 역시 남들의 몇 배입니다. 또 맛있네. 딸은 크기도 크기지만 고열량 소스를 듬뿍 발라 먹고 있네요. 아무거나 싸서 먹는 사람들이 몰래.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모녀의 모습. 이런 식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엄마와 함께 하면서라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된 진영 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그녀가 엄마를 찾아간 이후에나 함께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늦게 오시면서 야식을 사가지고 오시는 거. 그런 거. 그런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야식이 특히나. 치킨 잘 시켜 먹었고 고기 같은 것도 잘 먹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둘이서 매운 것도 또 좋아해가지고 막 매운 것도 많이 시켜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살면서 점점 닮아간 모녀. 제가 이렇게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아휴 어떡하나 싶고 내가 겪은 거라 나는 그전 때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아우 저래가지고 어떻게 반응이래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진짜 있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 죽이겠더라니까. 그런데 글쎄 그런 걸 겪고 내가 심각했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찐이 내가 걱정이 안 되겠냐고. 하지만 진영 씨는 비만의 심각성을 영 모르는 듯합니다. 식습관과 생활 모습이 꼭 닮은 가족. 비만이 생활 습관병으로 불리는 이유가 짐작이 됩니다. 비만의 또 다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뭐 운동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부모가 즐기는 음식 자체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을 즐긴다면 자식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부모가 비만인 경우에 많게는 80%까지 그 자식이 비만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도 엄연하게 일부분에서는 가족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도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살이 쪘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게 심각한 질병이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규정한 비만. 대한민국에도 인구 중 3.2%가 고도비만 환자. 비만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치명적인 병을 유발시킵니다. 이번엔 진영 씨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집에 들어가기 전 꼭 들리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저녁 식사는 늘 외식, 배달 혹은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메뉴라네요. 치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의 치킨. 족발은 어쩌다가 한두 번. 엄마가 얘기 안 해요? 치킨 끊으면 아마 살이 쪽쪽 빠질 거라고. 저녁 식사인지 야식인지 분간하기 힘든 시간.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두 사람. 부부는 살이 찌는 것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합니다. 오늘 저녁 진영 씨가 섭취한 열량은 총 998kcal. 칼로리보다도 늦은 시간에 먹는 고칼로리가 문제인 듯하네요. 설렁탕집 같은 집을 잘 가고 고기 그냥 고기 주로 고기인 것 같아요. 고기 안 먹으면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둘 다 고기를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똑같이 먹고도 살이 찌지 않는 남편. 친구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 쟤 살 많이 쪘네 이 생각이 드는데 와이프가 그 옆에 딱 섰는데 와이프가 더 뚱뚱한 거 이러면 아 이상한데. 저녁 식사 후 움직임이 없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설거지는 남편 몫이네요. 저희 다 비어 있어요. 아침 먹을 때 그냥 반찬 별로 안 먹으니까 그냥 국 같은 거 하나 끓여갖고 먹고 꺼진 계란은 하루에 하나씩 꼭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진 않고. 냉장고 안에 고도비만을 야기시킬 음식은 보이지 않는데요. 간식거리 숨겨놓거나 뭐 이런 데. 간식거리요? 대놓고 먹지 숨겨놓진 않는데. 예, 숨겨놓고 그러진 않고요. 제가 먹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일 같은 거는 거의 저희 와이프 거예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나 뭐 이런 것도. 진영 씨가 공개하지 않은 장소. 간식은 별로 먹지 않는다는 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런 것도 거의 와이프 거고. 오늘 살펴본 그녀의 잘못된 생활 습관들. 고도비만 모녀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고도비만 수술센터 소장 김용진.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 심리치료사 최철환, 식품영양학 박사 이미숙, 솔루션을 제시해줄 드림팀이 모였습니다. 사례자들의 평소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진단에 나섭니다. 우선 당뇨가 지속적으로 악화될 거고요. 왜냐하면 체중을 줄여야지만 당 조절이 쉬운데 체중이 많은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당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당뇨가 악화될 것이고요. 환자분의 모습이면 뭐 10년, 20년 뒤면은 관절 질환이 심각하게 옵니다. 그럼 사실 거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김정 씨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식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단 과식과 폭식을 하시고 아침 점심에 비해서 저녁을 많이 드시고 거기다가 밤 9시에 드시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고요. 또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역시 뼈와 근골격계가 약하실 거고 또 운동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많은 합병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 그들의 솔루션 제안을 위해 기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징후가 발견됐을까요? 30여 년 가까이 비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엄마의 경우 이미 비만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발병된 상태. 체질연수가 보통 30을 넘게 되면 이제 고도비만 범주에 들어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수술 기준은 그보다 5가 더 높은 35 이상이면 적극적으로 이제 고도비만 수술을 추천하게 되고 환자분 한 37 정도의 고도비만입니다. 환자분 총체적으로 지금 비만에 관한 모든 질환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을 통해서 충분한 체중 감량을 이루셔야 합니다. 엄마 김정자 씨를 위한 솔루션 위우회술 결정. 20살 이후 살이 찌기 시작해 결혼 후 더욱 심해진 딸 김진영 씨.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하면서 지방간 고지혈증 진행 중. 따님은 아직 이제 고도비만 수술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으세요. 이제 고도비만 범죄에 들어서셨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으신 상태라 생리도 정상적이고요. 특별하게 코골이도 심각하지 않으셔서 아직은 수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존치료. 딸 김진영 씨를 위한 솔루션.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하는 보존치료 결정. 지금 지방간하고 고지혈증 얘기하시는데 저번에도 건강검진 했을 때 그게 좀 있다고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해야죠. 그날 오후 늘 집에만 있던 엄마가 병원 기초검진을 받기 위해 딸과 외출. 흔치 않은 일입니다. 없네. 오늘의 점심 메뉴는 저칼로리 콩나물국밥인데요. 그런데 벌써 엄마의 그릇은 바닥을 보입니다. 집에서 먹으면 천천히 먹는데 이런 데 오면 빨리빨리 먹어야 돼. 왜요? 네? 사람 많으니까. 불안한 시선. 엄마가 이렇게 긴장하고 빨리 밥을 먹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신경이 쓰여서 그러면서 밥 먹고 나면 체. 밥 먹다 일파고 앉아서 먹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하다가니 그렇게 가까워져. 그러면 그때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출을 기피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함을 보였던 엄마. 그녀를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준비됐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살 때도 이혼하기 전에도요. 그 남편이 자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슬퍼요. 그리고 너무 외롭고요. 그래서 밤새도록 온 적이 너무 많아요. 그 옆에 사람이 있어도. 네.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꽉 차 있어요. 엄마의 가슴 속엔 외로움,
좌절감이 가득 차 있는 듯한데요. 그런 속마음을 듣고 있는 한 사람, 그녀의 딸입니다. 저는 제가 뭔지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풀어내놓질 못해요. 가슴 속에 꽁꽁 묶어놓은 한마디가 힘든 그녀. 어머니,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감이긴 한데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서 네. 성폭행 경험이 있으셨나 보네요. 어렸을 때 성추행이나서 네. 성폭행 경험이 있으셨나 보네요. 몇 살 때 그러셨어요? 13살. 13살 때? 네, 된 것 같아요. 지금 딱 둘이 마주 서서 둘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냐고 그게 제일 물어보고 싶어요. 그 말을 꼭 물어보고 싶어. 지금까지 100kg에 육박한 몸무게가 그녀를 눌렀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 이 아픔의 무게가 짓눌러왔던 것은 아닐까요? 심리적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떠안고 몇십 년을 이제 혼자 떠안고 살아오시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제 그 스트레스가 몸도 많이 상하게 하고 또 이 식욕 조절이나 자기 삶을 이제 통제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감정을 참지 마시고 여기다 이렇게 쳐보세요. 좀 더 크게 표현하시는 게 좋거든요. 죽여버리고 싶어. 죽어. 죽어. 이 세상에 누구한테 못한 인간 아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으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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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침묵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아까 머리가 많이 아프더니 이제 머리도 안 아프네. 아, 홀가분한 것 같아요.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때까지 많이 힘들었었는데 너무 좋네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그녀의 딸. 가슴이 저며옵니다. 엄마 고민을 잘 이해를 못해주고 그냥 엄마니까 그런 걸로 그냥 생각했다는 게 참 미안하고 그렇잖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나 그랬었는데 그걸 못 알아줬다는 게 참 미안해요. 앞으로 남은 생은 그녀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길. 그로부터 며칠 후 딸에게도 솔루션이 주어졌습니다. 김기영님이시죠? 네. 네, 악수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네. 진영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체중이 많기 때문에요. 단순히 걷는 위주로 체중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현재 체중이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약하거나 또 요통이나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교정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운동을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딸 김진영에게 주어진 솔루션 1. 근육 운동과 실내 체조를 병행하는 운동 치료. 그 첫 번째는 근육 운동. 이건 등산용 워킹 머신이에요. 경사도가 올라가는 운동 기계를 걸으며 다리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좀 내려드릴 테니까 자, 떨어지지 마세요. 트레이너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일과 중에 할 수 있는 다이어트 비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침 무분하게 먹고 배낭을 메고 회사를 갔다. 점심을 먹고 잠깐만 점심을 뭘 드시는 건데요? 점심을
도시락으로 먹고 저녁에는 칼로리가 적은 음식으로 소식을 한다. 운동치료 두 번째는 실내체조. 고도비만 환자인 진영 씨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 첫 번째는 등과 엉덩이 부위에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인 체조. 상체를 웅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면서 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두 번째는 옆구리 체조. 무릎을 각각 번갈아가며 옆구리 쪽으로 올리면서 상체도 숙인 후 무릎과 팔꿈치가 닿게 합니다. 세 번째는 허리 체조. 바닥에 엎드려 팔과 다리를 지면에서 떼어 한동안 버티는 방법입니다. 딸이 운동 치료에 열심인 그 시각. 오랜만에 엄마 김정자 씨를 찾았는데요. 그녀를 만난 곳은 집이 아닌 밖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잘 다니지 않았던 공원을 찾은 그녀. 근데 그거 거기 가서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까 어쩜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해요. 세상이 달라 보여. 이게 공원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네. 당당하게 살 거야. 당당하게 살고 있어. 대단한 시 아니야. 아무 생각이 똑같아. 서툴지만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엄마. 그녀에겐 단 한 번의 심리치료가 큰 효과를 주었나 봅니다. 심리치료를 우물 청소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우물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다 걷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그날 다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소 효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솔루션 심리치료 후 엄마의 두 번째 솔루션. 저도 비만 환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고통을.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꼭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고선 죽을 거야. 이미 성인병이 발병한 상태. 이제 당뇨병, 고혈압, 뭐 수면장애, 그다음에 생리장애로 인한 불임, 그다음에 심각한 관절 질환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도비만 수술을 추천드리고 그 중에서도 뭐 환자 상태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우회수술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고도비만 수술 중 하나인 위우회술. 복강경을 이용해 위의 상부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소장을 이어서 음식물이 원래의 길이 아닌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수술입니다. 음식물이 내려오는 시간을 단축해 그 흡수를 제한하는 방법인데요. 비만 때문에 장기에도 염증이 생겼던 상태. 그녀에게 이 수술은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1시간 30분여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만과의 싸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수술은 고도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시작점일 뿐 앞으로의 결과는 그녀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도 돌아다니시고 그런 거 되게 좋아를 하는데 이제 저도 살쪘다고 같이 안 다니시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도 빼고 해서 좀 많이 오시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술 2주 후 피곤해요? 좀 빠진 것 같아요? 나 아는 사람이 딸들을 많이 납작해 졌다고 그러던데. 말은 그렇게 해도 수술 경과가 걱정인 엄마 김정자 씨. 상처가 잘 안 나요. 다 났는데 이제? 아유, 뭐 좀 깨끗하게 잘 아물었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탕 속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근데 필요한 것도 없어지고요. 밤에 잘 주무셔서 그래요. 아, 그거예요. 네. 네, 밤에 잘 주무셔서 죽어요, 죽어. 코골이가 보인도 모르게 없어지면서 잠 잘 주무시니까 아침에 개운하고 일하기 편하고 만 한 달 지나면 그게 훨씬 더 뚜렷해지세요. 그녀의 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난 2주 동안 6.8kg 감량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고열량 음식을 즐겨 먹던 과거의 모습에서 다이어트식으로 운동을 즐기는 모습으로 변모한 딸 진영 씨의 결과는? 운동과 식이조절 4주 후 총 3.8kg 감량 성공. 걷고 움직이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된 그녀. 고열량 음식 재료를 선호하던 식습관을 저열량 고단백 음식 재료로 바꾸고 폭식에서 소식으로 바꾼 상황. 과연 솔루션 6주 후의 결과는? 총 8.2kg의 체중을 감량하는데 성공. 체질량 지수 2.3 감량 성공. 전체적으로 작아진 체구에 확연히 드러난 턱선이 눈에 띕니다. 한편 딸의 변화는? 총 6.7kg의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 체질량 지수 2.6 감량 성공. 눈에 띄는 체형 변화를 보인 진영 씨. 그중에서도 복부에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이네요. 모든 솔루션을 마친 후 우리 공식이 응가하자. 가족들이 특별한 나들이를 갑니다. 한결 밝아진 분위기인데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밝아지셨어요. 얼굴 좋아하셨네요. 어머니랑 다닌 적은 거의 없죠. 어머님이 어디 나가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찌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지 사람들 눈을 되게 의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기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즐겁고 들뜬 마음으로 함께 가는 이 길. 나았겠지. 아, 엄마가 시골에 이렇게 가자고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시는데 가자 하셔서 우선은 놀랐어요.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내려가자 막 그런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 10년도 더 된답니다. 그동안 비만으로 빼앗겼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찾아온 이곳. 그곳에는 그녀의 노모가 있습니다. 안녕히 계실라. 네. 그때 한 번 봤지? 대회 뭐 이상한 거 붙이고 다녀. 그만 나 잃어버렸어. 엄마 어디다 가니 탈 숨었어? 살 많이 빠졌네. 그지? 많이 빠졌어. 늘 외로움에 시달렸던 엄마 김정자 씨.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10년 만에 걸어보는 고향. 나를 붙잡고 또 울어. 할머니랑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응. 아이고, 이 푸신한 할머니. 가만히 있어봐. 늙은이. 죽기 전에 한번 찍어놔야지. 정자 씨는 그 옆에 노모와 딸.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하나, 둘. 닮은 꼴 모녀 3대. 늘 지금처럼 웃는 모습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그 생각만 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 살아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가야지. 평평한 삶을 사시면서 진짜 마음 편하시게 편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함께 저랑 함께.